지금 용인대가 약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결승에서 만나자. 역시 저렇게 해야 돼. 대진 상대를 결정해 주세요. 홍채드만 타고 싶다. 홍채드랑 러시아. 여자기는 다 피하겠지. 이제 근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그냥 좀 약해 보이는 상대를 고를 것이냐, 진짜 강한 상대랑 맞붙여서 완전히 우리가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 결정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수도 있는 거. 전체적인 의협치 보고 해야 되는 거. 근데 미치지 않냐? 우리 고르진 않을 거야. 근데 만약 우리 지목하면 그냥 죽여야지 뭐. 우리 다 하나씩 보여줘가지고 우리 못 뽑으니까 아마 저쪽 라인 다 뽑을 것 같아. 어깨 펴 최대한 커버해야 돼. 광배 꺼내. 광배 꺼내. 각 대학 선수들한테 질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저희 한국 체대와 붙고 싶은 팀이 있다면 도전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와, 니네가 와라.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여기서 선뜻 안 나서면은 약간 좀 무서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와라. 똑똑하게 가만히 있자. 인텔리. 한국체육대학교를 아무도 사냥감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용인대가 약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결승에서 만나자. 역시 저렇게 해야 돼. 안 나설 거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너무 귀엽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아듣고 다음 대결에서 지목한 학교는 우리 뽑을 것 같아. 들어오라 해. 우리 이기면 돼. 중앙대학교입니다. 와. 중앙대학교입니다. 아 왜? 이유가 있습니다. 예상 순위 했을 때 한국체대가 보통 2위로 나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중앙대 학우님들만 저희를 7위로. 응? 응? 이게 7등 돼 있네? 우리가? 감히 중앙대학교가 한 체대를 낮게 평가해? 한 체대 분들 만약에 지금 운동 열심히 하시면 여기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 듣고 되게 억울했어요. 다음 타겟은 무조건 너네. 난 좋은데? 이기면 되잖아. 저는 한 체대가 실제로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할만 하겠다. 뭐 별거 없다. 다 똑같구나. 오케이. 승현이 초코? 저는 커피. 승현이 커피. 할까? 먹읍시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저는 말로는 단백질 충전이라고 하는데 저 솔직히 맛있어서 먹어요. 아니 혁준이 고대방 들어갔어. 갑자기요? 갑자기 들어가던데? 심리전화로 들어갔나? 아니 앉아요. 네, 오시는 거예요? 아유 뭐 구경이나. 아 그래? 왔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분은 왜 오셨지? 왜 오셨지 저분은? 아이고 여기 아니에요.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네. 아 저도 30분 자고 와가지고. 요즘 주무시다 가세요? 네? 주무시다 가세요? 아 좀 이따. 네 들어가세요. 네네. 열심히 합시다. 네. 좀 이따 봬요. 근데 저 방금 뭐야? 웃으면서 도발하시는 스타일. 아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길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도 이기고 도발 한번 하시죠. 오케이. 아니 내가 볼 때 지금 용이는 기세를 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려 해도 오만은 조금 있단 말이야. 오만해지면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 용이네! 왔어요. 아니 고대방을 왜 갔다 왔어? 아 순찰을 살짝 돌았어. 뭐 했어요 고대? 뭐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죠? 아 풀이 잔뜩 죽었더라고 지금. 기 좀 넣어주고 왔어. 확실히 우리한테 쫄아 있어. 우리한테 쫄아 있어 그냥. 걔네들은 고대 연대끼리만 놀았으니까
우리 큰 와이가 한번 보여줘야지. 깔끔하게 이기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기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압도. 그냥 압도하자면 우리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전국대 금메달 vs 동국대 이기기. 동국대 이겨야지. 동국대 이겨야지. 아니 어떻게 일반인이랑 선수랑 어? 하체 한번 까요 형. 아니 근데 진짜 이 형은 반바지에 너무 가려져 있어. 하체가 이쁘네. 다들 너무 저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가 오히려 우리는 되게 좋잖아. 그쵸. 우리의 선택권은 없었죠. 라이벌 매치가 돼서 또 지면 흉악해. 난 군대 가. 오늘 무조건 이겨야 진짜. 오늘 재밌게 합시다. 아 중앙대구나.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왜 말을 더듬으시는데? 오늘 기대하세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쉬엄쉬엄 할게요. 그러면 진짜 큰 코 다치실 거예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진짜 귀엽다. 현승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현승이만 잘하면 이겨요. 화려하긴 했어. 화려하긴 했지. 진짜 예상과 많이 다르긴 했어. 진짜 제가 빡세게 굴렸어요. 현승. 열심히 하긴 했나 보네. 근데 잘 열심히 했지. 후회 없는. 약간. 오. 왔다. 우리의 비타민. 귀염둥이. 제가 그 뭐냐 한체대한테 선전포고 하고 왔어요. 다 확 제가 기를 확 주고 왔어요. 아 그래? 그럼 현승이가. 그럼 제가 욕도 맡을게요. 제가 욕도 한 판 네. 붙겠습니다. 아미고 형이 왜 이렇게 으르렁댈까. 아, 빨리 하고 싶다. 진짜 중앙대 진짜 찢어버리고 싶다. 가서 분위기 한번 보고 네. 중앙대 기강이나 한번 잡으러 가자. 몸 불러. 와. 중앙대 나왔다. 진짜 별거 없다. 너무 어정쩡하다 중앙대. 염소 다섯 마리 같은데. 저러고 큰 소리신 거야? 한채를 괜히 쳐다보는데. 아 어때 컨디션 좀 어때요 다들? 아유 저희 뭐 항상 최강이죠. 최강이에요? 제일 좋죠 저희 나. 근데 왜 저희 뽑으셨어요? 에? 아니 먼저 저희를 7등으로 뽑으셨잖아요. 아니 자꾸 너무 막 7등에 집착해가지고. 먼저 도발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2군? 2군 3군? 네. 저희가 만약에 2군이라고 하면은 2군도 이 정도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후회하지는 마시고. 네? 후회하지 마시고. 몸 많이 푸셔야 될 거예요. 이따 다칠 수도 있어요. 만약 혹시나 미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너무 약간 죄짓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아, 전혀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 뭐 오늘 하는 거 보면 알죠 뭐. 오늘 하는 거 보면. 올라가시죠. 올라가자. 나 지금 너무 더워 열받아가지고. 아니 아까 그 사람이 딱 아니 해보면 알겠지라는 게 딱 아 뭔가 왜 이렇게 자신 있어 보이지? 귀여워. 이 약물 간다 진짜.